더 밥 좀 먹어. 장난쟁이 그 따로지. 부정마야. 하지마. 김희애 또 꼬꼬리를 찾아고 따라볼까? 꽃은 꽃 피고 이제 금방 딸기 열릴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열어야 되는 거야? 한 5월? 그 정도면 열면 열리지 않을까? 어차피 찾아오실 공손님이기에. 지친다. 근데 난 여기 오는 왜 이렇게 배가 잘 아픈지 몰라. 물 다 줬어. 형은 물 다 줬어? 형 이거 좀 붙여놓을래요? 꼭꼭 지친 뒤진 티나게 여기가 있는 꼬리가 좀 너무 티났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진짜 오래 했다. 오래 한 건가? 꽤 오래 한 거지. 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느낌에. 작년 가을이 시작했잖아. 응? 정말? 어. 그래? 우리도 이제 뭔가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맨날 이렇게 그날에서 그날 말고 어떤 뭔가 장기 프로젝트 있지. 괜찮지?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 몇 개 하자. 나는 그거 해야 되겠다. 여기 불원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야구 나야 되겠다. 어, 그거 어, 야구 대회. 야구 대회. 팀 감독하고. 아니야, 난 다른 프로젝트 해보는 거 있어 지금. 그래? 응. 나 이걸 갖다가 매주 오면서 하나씩 집어가지고 점점 볼링공을 만들어가지고 볼링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자기 프로젝트야?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자. 자, 오늘 게스트 오시죠? 뭐야? 뭐야? 그거 야구 채트. 응? 오! 야구 채트. 야구공. 야구공.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야, 형! 그렇지. 야, 형! 누가 한 달도 안 걸려. 근데 이게 장기 프로젝트인데? 장기라며. 좀 천천히 해볼게. 그렇지, 깜짝만 하면 하루에도 만들겠다. 아르헨티나 국기 손담비. 누구게요? 마라도나. 야 메시. 손담비 하면 뭐야? 몸매 메시. 클럽 포스터. 클럽 좋아하는 애네. 거기다가 야구 방망이. 요거는 누군지 대충 알겠고. 얘는 이게 힌트야? 이거에 소주에 이거 화투. 페인이네, 페인. 야, 이거 하나 맞출 때 진짜 페인인데, 왜? 맛이 차이. 종민이, 히트가 종민이야. 현영이 나올 줄 몰랐다니까. 아, 하늘이 형이 머리숱이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머리를 밀잖아요. 근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형이 미용실을 했었단 말이야. 예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레게파마라는 게 없을 당시에 하늘이 형 머리를 마루타 삼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미용실에 들어올 때까지 2년 7개월가량의 파마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머리를 이제 안 하고 나서부터 이제 하늘이 형이 이제 머리를 좀 만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를 감잖아.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파마약이, 검증한 데 파마약이 엄청 독해서 파마를 한 번 이렇게 말고 나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딱쟁이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머리 전체에. 보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파마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상을 2년 7개월 동안 입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머리 나는 것도 다행인 거지. 검증 안 된 엄청 특급 파마야. 검증 안 된 파마야 써봤어. 나 사실 내가 유전인 줄 알았다. 한달만 잘못 드는 거야. 유전인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준영의 이제 아픈 과거는 이제 있고 새 출발하려고 다시 이제 시작했잖아. 아 진짜? 어. 머리 기르고 있어. 머리 기르고 있어. 심지어는 너그네 바람 부는데 10년 만에 머리끌이 날리는 거야. 바람이 분다. 날려요. 말바퀴 같지 않아? 말바퀴. 조금만 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을 텐데. 준호 형은 바와범으로 정리하죠. 안녕하세요. 대단이다. 결혼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저 결혼을 왜 가져오셨어요? 예. 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네. 저 닭이 알 낳는 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알 낳는 소리 오면 또 잡수고 싶을까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훔쳐먹는 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먹고 슈퍼에서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계란후라이 하나씩 먹을까? 반숙으로? 계란후라이? 네. 계란 보면서 생각나는 건데 우리 이 동네에서 너무 받기만 하지 않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얻어먹고, 갖다 주는 거,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정말, 뭐 큰 도움 안 되더라도,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농사철이고 다 바빠지고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농사할 때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왔을 때, 여기 노래 많고, 노래하시고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셨잖아. 우리 오랜만에 그러면은,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우리 그 오픈식 때처럼 그런 거 한번 할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유행하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도 슈퍼스타 두둥이 위대한 강화도 나는 주민이다. 야 제목 괜찮다. 그래 제목 나왔는데? 제목 나왔다. 아니 시작? 슈퍼스타 두둥이 위대한 강화도 나는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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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거라? 이 마을을 좀 돌아다니면서 홍보. 이따 게스트 오면은 우리가 그 찾아가는 오디션을 하는 거지. 마을 노래자랑식으로 해서 그 1등한테는 조금 좋은 선물 주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세. 좀 센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벌써 창렬이가 출연료에서 한 100만 원 내는 거 아니야? 어, 완전 반수가 아니야? 맛있어. 세. 야구 할까? 하지만 먹어서 미안한데? 봐봐요. 너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오고 있었잖아. 왔어? 왔다! 예! 마르코! 이제 안녕! 야, 시골에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일 것 같아, 민지야? 야, 너 여기 커피 안 시켰다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때리고. 근데 저희 뭐 이렇게 시작해요? 나. 아, 시작이 이래요? 나. 뭐 시작이요? 시작 이런 거예요? 어.
자,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마르코 씨.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한 적 없는데? 한 번도 없죠, 우리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마르코, 이쪽에서 빠지면 야구 춥지 않아? 아니요. 안 하고 싶다는데요? 진짜? 끝나고 그냥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데요? 짜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저! 아, 나. 근데 방송 안 해요? 어? 그냥 해! 그렇게 얘기해. 아, 이랬네요? 지금 말고 짜는 얘기 하는 거야. 아! 아, 이거 방송 짜는 게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얘기해! 아르헨티나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짜는 거라고. 짜는 거야? 네, 짜는 거예요. 순지야, 너도 한번 해볼래? 저는 잘 못해요. 해봐. 아니, 꼭 이렇게 던질 필요는 없잖아. 그냥 이렇게 던져도 되잖아요. 오! 오! 괜찮아. 굉장히, 야, 포트리스 보는 것 같아. 어, 이 정도면 15해도 돼. 어, 아, 진짜요? 어, 좀 이뻐지기만 하면. 좀 이뻐지기만 하면. 뭐야? 오빠 꼭 예쁜 여자만 15를 하면 없잖아요. 자, 15. 이 글라브 보고 던지면 돼. 네. 앉으실래요? 여기 앉을래? 네. 오빠도 여기 앉으실래요? 응, 오빠 여기 앉을까? 네. 야, 아니, 너 좀 들어와라. 아니요, 괜찮은데? 어. 아, 오빠! 식신에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시면 안 돼요? 뭐가 멋있어, 이게? 심판이구만. 오늘 멋있는데? 식신은 안 이상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게스트가 사실 뭐 내 생각에 이렇게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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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는요 저 원래 오늘 나 안 나오려 돼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아니 네가 온다 그랬다며. 아니 땜빵! 땜빵이 필요하대요. 야, 네. 너 누구 대신 땜빵인 줄 알아? 자, 그런 말 하지 마. 자기 사람이니까 말하지 마! 너 서태지 대신 땜빵이야. 왜? 빵! 진짜! 진짜로! 에이! 누구 대신이요? 서태지! 얘 몰라! 서태지 몰라! 아니! 나 알아요! 얘! 얘! 얘라뇨! 이분이라고! 이분이요! 이분이요! 허편에 내버려! 게스트가 바뀌어서 대본 수정해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자. 네. 저희 간단하게 소맥이라는 절차 가보자. 야, 준비도 있어. 뭐 시작하냐? 근데 신분이 없지 마르코랑. 아니 방송에서도 몇 번 듣고 사석에서도 창렬 오빠 때문에 봤었어요. 근데 얘 사석에선 얘기는 몇 마디 못 들었어요. 아 제가 원래 바깥에 나오면 말 잘 못해요. 아니요 그날 되게 시끄러웠어요. 아 웃자 웃자 아무리 봤어요. 아 진짜 웃자 웃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도망갔다니까 그날. 아 오랜만에 왼쪽 귀가 따가워지는데. 아무튼 오늘 왔는데 네. 우리가 말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당장 우리가 또 섭외를 해놨어. 네. 거기서 이제 노래자랑 해가지고 뭐 선물도 드리고. 그럼 이따 그 뭐지? 노래 그거 같은 거 하면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 우린 뭐 해요? 찾아가는 오디션. 그럼 그분들 중에 한 분의 멘토가 되는 집으로 해서 멘토 위대한 탄생이야? 어. 아 여기 제목이 있어. 세영아 얘기해줘. 까먹었다. 슈퍼스타 두 분이 위대한 카노 나는 주민이다. 요즘은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어? 뭐 슈스케, 뭐 위탄 뭐 이런 것처럼 그거 줄여봐요. 슈드 뭐요? 슈드 위단 나주. 슈드 위간 나주? 아하, 와타시면 찌찌시보. 오랜만에 듣는다. 네. 어, 그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저는 봤으니까요. 되게 좋아하는 거 아이씨. 왜? 저 쫄지 마, 쫄지 마. 저거 왜 자꾸 웃는다고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이래요? 아, 때려요. 아무것도 안 때려요. 너 웃긴 걸로 자기 집에 인천으로 오래요. 다음 달 가서 안 받아요, 전화로. 나 혼자 가게 앉아있다 갔다니까 어머님이랑 수다 떨다가요. 수다 떨다가? 왜? 혼자 받아라. 엄마 얘기라도 와가지고 부킹만 열심히 하다 갔다 오겠는데.
아 형이 없어가지고 아이 혼자 계시는 분도 이렇게 잠깐만 지금 아 외로워서 아니 왜, 아, 근데 왜 이상하게 왜 제 이쁜 애들만 외롭게 보여 너는? 걔네들이 외로워 보여 사람들만이 외로워 보여 희한하다 진짜야지 희한하네 신기해 어, 딴 사람들이 신기는 외로워 보이냐 어 안 외로워 보이냐 아니야 외로워 보이지 않아 바뀌셨어요? 야 신지 술 따를 때 그냥 안 따르잖아 이렇게 따라 어우 손이 죽여 마음에 안 들면 바빠 심심하면 할 일이 없으면 우리 딸기 심은 거나 보고 와 딸기는 왜? 심은 거 그냥 보고 오라고 지금 안 나왔잖아요 네 파트너 딸기 얘기 말고 마르코 연관 검색어에 딸기 뜨는 거 같은데 딸기코 어때 딸기코 딸기코에 나왔다 딸기는 마르코 딸기코 가만히 뺄 수가 없어 진짜 딸기코 딸기코 대박 딸기랑 마르코 딸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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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못했습니다 문자로 한 건데 잘못했습니다 진짜 손만 내주면 말이야 오빠 제가 별명 진짜 잘 지어줬어 딸기코 와 딸기코 큰일 났네 오늘 하루 종일 딸기코네 딸기코 나는 형들이 좋아서 나왔는데 형들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 같아 선배님들보단 아니지만 저도 방송 오래 했잖아요 네. 이런 방송 처음인 거 같아요 왜? 이게 지금 방송인가 싶고 뭔지 알잖아요. 지금 술 먹고 꿈꾸는 기분. 그런 기분이네. 술 마셨어 어제? 꿈꾸는 너무 이상한데. 어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인기. 아니에요.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아, 저 밀가루 음식 안 먹어요. 과일 음식, 과일 음식, 과일 음식. 딸기, 딸기! 딸기 달려줘! 과일 달려줘! 아니요, 저 안 먹어요! 낙동이잖아. 오빠한테 그래요. 낙동이야. 뭐 좀 만들어주세요. 배고파요. 뭐 있나 보러 가는 거야? 야, 뭐하고 지냈어? 방송도 안 하고. 아니요, 저는 그거 뭐지? 뭐 해? 드라마. 드라마. 아, 드라마에서. 나 뭐 드라마 해? 아, 어? 드라마. 뭐야, 그거 중요한 역할이야? 아, 형 알잖아. 다 교포지요, 막. 다 교포지요, 막. 알면서 왜 그래요? 너무 자신을 포기했다. 너무 빵빵 터진다. 순지, 너 앨범 안 나오냐? 아, 저희... 아마 오빠네 나올 때쯤 아마 시기 맞물릴 것 같아. 우리 내년에 나오는데? 그래요? 어, 어려워서 막. 이게 촬영이라 쓰는 게? 네. 어? 네. 뭔데요? 잡채다. 어디서요? 우와. 우와. 자. 맛있어. 이 수분에 사는 잡채야. 응? 저 형이 오빠 어디 갔지? 우리 오빠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손으로 걸어가면서 잡채 먹고. 야, 너 쓰는 거 봤어, 지금? 상마 마르고. 어,
오빠들 왜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이랑 나무 젓가락 만들었다. 아. 나무 부러뜨렸어. 스페인말 이거 뭔 줄 알아요? 뭐라고 해요? 스페인말로? 비시에료. 비시에료? 네. 그지? 그지? 비시에료. 왜니 비시에료? 남자 비시에료. 나한테는. 아, 나 진짜. 아, 오빠 여기서 깨묻혔어. 제 머리 깨뿌리는 거예요? 잡혀 묻었다. 이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창렬입니다. 지금 웃은 사람 나와. 얼마 전에 7시부터 훈지대학교 강당에서 슈퍼스타들이 유명한 나는 신민이다. 저는 오늘 그 노래 자랑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자, 조준민의 깨꼬리 신지 씨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그대를 어디서나 꽂혀봤네. 오, 잘한다. 자, 오늘 꼭 와서 노래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가수다. 이따 노래 자랑 나오세요. 아, 이 모든 노래 할 줄 아나?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이장님 나오셔야죠. 이장님 노래 솜씨 한번 맛보기로 듣고 네,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서 좋아하시는 노래 그냥 나와주세요. 안 나오면 따라 따라 당신이 최고야. 감사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동 아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보자. 한 소절만 더 들어.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의 이름 당신이 최고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장님의 취약점을 알아냈어. 노래하실 때 앞에 못 보고 당신이 최고야. 어디 계시죠, 그 당신은? 이 양 옆에 있는 거야. 당신이 최고야. 찾는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챙겨주시라고요, 저. 차에 또 뭐 갔다 와야 돼. 어디 가야 된대? 라디오. 아.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 너는 형 대신 우리 이게 같이 팀으로 해서 네가 좀 그 지도를 좀 해드려. 파이팅. 갔다 오세요, 오빠. 나 금방 갔다 올게. 네. 라디오 막힌 거 피할 거야 또. 간다. 가세요. 형 다녀오세요. 근데 이제 우린 뭐 해야 돼요? 게스트 좀 우리가 뭘 할지 알려주고 가세요, 오빠. 왜? 아무도 안 챙겨. 아니 게스트 둘이 지금 카메라 네 대나 앞에 두고 지금 방송하고 있었어요. 가자. 갑자기 또 가요? 그냥 가수? 이동. 신발도 안 신고 나와. 신발. 아이고 예. 신발도 안 신고 나오셨어. 추워가지고. 부른 초등학교에서 네. 잔치 있어요, 잔치. 네, 노래 잔치. 아, 아세요? 이따 오셔가지고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노래를. 참가하셔야죠, 어머니. 해야죠. 스팀청, 예. 할게. 이것도 하고 해야지. 우리가 분위기 뒤에서 맛있겠다. 알았어. 너무나도 그리워. 자. 사랑했기에 짜자잔 짜자자잔 짠 그리움이 변해서 어머 잘하시는데 노래? 그렇게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뵙죠.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요 어머니. 아니 너무 최총. 너 좀 올랐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노래해봐, 빨리. 지금요? 빨리. 저 마이크 써야 되는데. 마이크.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 뭐야, 이거 안 되죠?
뭐요? 오빠가 있어? 마이크 된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냥? 5, 6, 7, 8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너에게 연락은 오지를 않아 잘한다! 아닐 거야 합격!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거야 그래요 맞아요 합격! 킬러 아버님? 자 마이크 오래도록 잊었다. 아, 근데 힘이 없어 가지고. 아, 힘 좀 주세요. 등이 휠 것 같은 설레 무게요. 와. 합격! 자, 이동! 자, 쭉쭉 가보자, 쭉쭉!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거? 마이크 좀 내고. 아, 잠깐만요. 방송에 나갈 때마다 마이크 들 거예요. 아까 마이크 내렸거든요. 오빠, 여기서 라면 하나 얻어먹고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아까 밥 덜 먹었어? 저 반밖에 안 먹었잖아요. 속이 안 좋아. 라면. 재훈 오빠랑 저랑 이래도 스캔들이 안 나요. 난다 이제. 나도 돼. 외로우니까. 마이크 가져가셔야죠. 안녕. 인사 말라. 어우 살 좀 봐. 살 좀 봐. 이렇게 부드러. 오니까요. 여기 계세요? 빨리 일어나요. 아 여기 섰어. 어디 숨어요? 개나리 우물가에 야호 사랑 찾는 개나리 저요 이팔 청춘 봄이 떠나네 신지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될까? 아 근데 나 진짜 방송하면서 자꾸 신지와 재훈이 어떤 사심 때문에 부담스러워. 서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얘기 못해? 이거 되게 사심스럽게 먹었다. 응? 재훈 오빠 어디 갔지? 이자가 준 거야. 여기서 라면 하나 얻어먹고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아까 밥 덜 먹었어? 재훈 오빠 저랑 이래도 스캔들이 안 나요. 난다 이제. 나도 돼. 재훈이가 신지 좋아해. 저도 재훈 오빠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저도 좋아요 진짜로. 나랑 낚시 가가지고 얘기했다니까 진지하게. 저도 진짜 좋아요. 막던지는 거야. 이거 뭐 등지게 하나 얻어가려고 하는 거야. 나 진짜 오늘 방송이고 뭐고 만장 필 거예요. 재현아 지금 계속 얘기해달라 나한테 지금 계속 싸이는 거 아유. 낚시하다 말고 둘이서 딱 있는데 재현이가 형 나 요즘 고민 있어요 그러더라고. 오빠 진짜 막 던지지 마요. 다 믿어요 시청자들. 내가 딸기 그거 이렇게 잡혔다니까. 아 그거구나. 그게 이거구나. 이제 나구나. 얘기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을래? 네. 궁금하잖아. 사실 옛날부터 쭉 신지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 막 던진다. 특히 술 한잔 마셨을 때 더욱더 여자로 느껴진다, 막 던져. 신지가. 전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신지는 여자니까. 라고 얘기했어. 점점 수습 안 되죠, 지금. 지금 막 일단 던지고 봤는데 수습 안 되죠. 욕 한번 해요, 시원하게. 나는 또 무슨 죄냐고. 나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일단 나오셔서 꼭 노래를 잘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 그냥 동네 잔치니까 나와서 잔치니까. 즐겨주시고. 맞아. Yeah, check it out, yeah. 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1, 2, 1, 2. 356. 아침에 두드려, 꾀꼬리, yeah. 댄스가 나와야 돼. 댄스가 나와줘야 돼.
어머님, 딩동댕이 나오셔서 이따 본선 진출. 아, 이따 꼭 본선 무대에 합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신문 헤드라인 나왔어. 네? 재용이하고 신지 결혼 발표 있어요. 연예인 제드씨가 됐다. 영수님! 괜찮아, 어색해 하지 마. 아, 난 안 어색한데. 어색해 하지 마. 오빠들이 그렇게 만대잖아요. 둘이 서로 내가 봤을 때 신지도 재용이한테 마음이 있고 재용이도 신지한테 마음이 있는데 서로 뭔가 두려워해. 진짜. 다음 주부터는 제 남편 감시하러 좀 해줄 거예요. 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정말 맞댔는구나. 근데 저는 진짜 오랜만에 되게 여기 와서 많이 웃는 것 같은데 저 요즘 웃을 일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재용이 오빠랑 싸워가지고 사실 화해로운 거예요. 잘한다. 대화도 안 갔지. 가지 말란 말이야. 나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말라고.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야 알아서 미야 아니면 뛰어. 멋있는 거예요. 이거 뭐 신고 계신 거예요? 오이. 아 강아 오이. 아 나 이거 딸인 줄 알았는데. 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딸기를 좋아하는구나. 얘 되게 좋아요. 딸기 진짜 좋아요. 전국 노래자랑 나가신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세요? 아~ 소문이 소문이 자자예요 그냥. 저 아르헨티나까지 소문이 났어요? 아르헨티나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아침 아르헨티나에서 왔거든요.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사랑을 하. 해봐요. 야! 후회 없는 사랑을 해봐요. 사랑은 없다가도 생기지. 어머, 넥스트 채널 써달아마죠. 예스! 딱 맞는 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오는 당신 내가 모두 받아줄게요. 찍어 저도 노총각입니다. 오빠 싫대요. 저 형 장모님이 싫대 형님. 지금 저예 사윗감으로 누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잠깐만 여신 저 머리 좀 정리할게요. 저 실례지만 어머니 아드님은 없으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갔지. 갔어. 진짜 미안하다. 일단 우리 우리 챙기고. 알았어. 사윗감으로 뒤로 빠질게요. 있으면 제가 연결시켜드릴게요. 투표 할까? 뭐 두 명에서 투표를 해요. 어떤 남자친구 말해, 말해. 네, 공개군. 말해. 현빈은 없죠? 현빈. 해병대 같아, 해병대. 재용이하고 마르코 둘 다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니, 사연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명절 전에 제가 이제 강정을 만들러 갔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고 따님분께 이렇게 추천, 남편감으로 추천을 했는데 어머니가 결사반대를 하셔가지고. 말도 저는 그냥 강정만 썰러 갔을 뿐인데 망측스러워요. 네, 망측스럽네요. 망측스럽네요. 어머님의 한마디 망측스럽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의 정지용입니다. 어떻게 마르코 씨도 최후의 발언의 기회 드릴게요. 저는 딸기란 사람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언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딸기. 딸기 하지 마요. 저기 묻어팠어.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아무 이 정도 나이에 과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요. 아, 저는 과거 없습니다. 왜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 있는 남. 저 딸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과거 많죠. 저는 과거가 예 굉장합니다.
선택해주세요. 만약에 사귄다면 누가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근데 뭐 서로 사귈 것도 아니고 그냥 이쯤에서 선택하지 마요. 잠깐만요. 제가 형보다 못난 게 뭐예요? 누가 못났다고 형보다 내가? 어? 야 이게 나는 내가 맞을 일이야? 기분 나쁘죠? 왜 나를? 아니. 옳지. 싸워. 가자 집에. 좋구나. 무조건 가지. 자, 오늘 이따 7시에 뵙겠습니다. 이따 꼭 오세요. 이따 오셔서 남은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정재욱 씨랑. 네. 그러시면 되겠네요. 좋겠다 재영 오빠. 진짜 신지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신지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난 나도 하니까 후보자로 말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준비해? 진짜? 감독님 이런 거 찍어달란 말이에요. 너네 뭐해? 야야야. 춤만 한대. 춤만 한대. 여기 앉아. 리아라 갈 거야? 네. 리아라 좀 불러주세요. 리아라. 와, 몇 살이에요? 언니. 31살이요? 어떻게 알았어? 얘 정확히 맞췄네? 일찍 결혼했으면 이만한 자식이 있는 거죠? 일찍 결혼했으면 이만한 애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민간이 오빠 오셨어요. 연예인. 재영아, 조금만 더 가봐, 쪼로. 콜! 아, 얘다. 명치야, 명치야. 됐다. 잘한다. 아,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여. 어우, 금수저 세트! 오. 야, 이거는. 야, 이거 최고다, 이거 최고다. 야, 이거 나도 갖고 싶다, 이거는. 말로 만들었어! 야, 이거 시집 가도 되겠는데? 형수님! 이번에 가시는 거예요! 형수님,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마련하시고요. 실적으로 이거, 야, 여기 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 와, 이거 색깔 꽃가리한데? 이거 진짜예요. 보증서예요. 나 이거 팔려줘. 오빠 요즘 뭐 해서 돈 많이 버시는데요? 저 되게 많이 벌어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후라이팬을 사준다고 하실 정도면.
워낙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지 씨의 팬이었기 때문에. 오빠가 저... 어렸을 때요? 네. 오빠 어렸을 때 저는 없었을 텐데요. 아니, 제가 한 20살 때 Y라는 노래 알아요? 그 노래 좋아하면 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네, Y. 다 너 때문이야. 날 떠나갔어. 그렇지. 오빠도 어떻게 알아? 아, 욕하다, 네? 아닌가? 나는 딸은 아닌가? 나 때문이야. 네. 나 때문이야. 그 노래 좋아하면 진짜 신지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노래 좋아하면 진짜. 그 노래 듣고 난 형 울었어요, 진짜. 다 너 때문이야. 앞에 랩 들어가고? 앞에 랩은 안 들어가요. 그럼 그 Y 아닌데? 내가 하는 Y 아닌지? 그냥 Y, 알파벳 Y. 왜 그 Y? 응. 재영이 지금 신지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요? 신지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네?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일단 부추겨줘야 돼. 잘 봤어, 잘 봤어. 아, 너 모르지? 뭐? 형수님이야. 형수님을 보는데? 저는 뜬애기예요, 뜬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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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용이 형 되게 이런 식이구나. 요즘 공중 반응이 좋아졌어. 옛날 19금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저랬었거든. 왜요? 그 저는 맛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저는 맛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내가 못 봤는데. 아, 둘 하나야. 아, 진짜 너무 말을 못 하겠네. 신지 씨 것 같아. 신문 기사 스크랩 해놓은 거 다 보내야겠어. 이제 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필요 없어요, 저는. 어, 잠깐만. 내가 지금 가운데 껴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 잡고 리허설 하자. 유인가. 리허설 합시다. 최명순 사장님. 자, 준비됐죠? 자, 가겠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이따가도 요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님은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빠른 노래, 템포 있는 노래. 난 몸이 돌아서 빠르게 좀. 네, 알겠어요. 형. 어, 형 왔어요? 이쪽으로 다시. 아니, 아니, 지금은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지. 아,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야.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야. 어. 내용이 이거야.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 나왔어요. 나와야 돼, 내가 이제. 지난 전 불안한 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잘못 불렀어. 어르신, 우리가 이게 꿈에 집 빠졌어요, 얘가. 아니, 히든카드는 있어야지. 좀 이따 녹화도 히든카드 있어야지. 지금 다 불러주면 어떡해. 제가 볼 때 공신거는 저 친구가 나오는 타이밍이야. 네, 그래, 박수 한번. 너무 늦어.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어머니, 좀 이따 한 토끼만 넘어서 부를게요. 어머니, 그 우리 방금 같이 하는 거. 발 보고. 하나, 둘, 셋. 대사! 둘, 둘, 셋. 대사! 하나, 둘, 셋. 대사! 하나, 둘, 셋. 어머니,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대사! 한 번. 둘, 셋. 대사! 그렇지, 이거. 잘하시네. 그만해, 어머니. 어머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춤만 다 주시면 돼. 노래 안 하시고 춤만 춰도 돼. 너를 만나 사랑했다 행복했었다.
20년 후 모습 같아. 나랑 너무 닮으셨는데?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아, 엔딩이 하시기에는 박자가. 그러니까 아버님의 의지는 좋으셔. 근성은 보이셔. 예, 노래도 되게 힘있고 좋으신데 박자만. 아니, 박자 노래 안 해본 건 알 수 있냐? 박자. 예. 그 이장님, 아시는 노래 다른 거 없으세요? 자오가요. 아, 자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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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자 자오가! 그렇지! 떠나간 그 사람 이름 자욱이었어요. 그 사람 어깨에 날개가 있어.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여기까지. 그 사모님 이름 넣어서는 아까 본방 때.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이따가 기분 좋으시라고. 예, 수고하셨어요. 돌아서는